10대 동생들이 또 보낸 게 있습니다. 형님 누님들은 모르는 우리 세계가 있다. 10대라고 하지만 뭐 19살 대학생 대학교 1학년 형님 누님들은 모르는 세계가 있다. 10대들만의 이제 막 고3에서 대학교 1학년의 세계가 있다는 그 제보를 받고 알겠다고 해주겠다고 갖고 왔습니다. 무슨 세계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. 걔들은 과연 어떤 세계에서 사는지. 제 10대를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10대를 볼까? 형님들의 10대는 여기 있죠? 이거 보신 분 이거 형님들의 10대 기억나십니까? 즉 20원 넣고 20원이었어요 20원 왜 기억이 나냐면은 50원짜리가 안 들어가고 10원짜리로 바꿔야 되니 형님들의 10대가 이거였죠. 20원 넣고 돌리던 시대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. 이게 1970년대 80년대까지 있었어요. 왜냐 제가 봤으니까 20원 넣고 빨간색 80년대 초반은 여기 이제 동전만 넣는 거 80년대 후반은 카드 드디어 공장 카드 넣는 거 90년대 후반은 카드도 넣고 동전도 넣는 거 많이 보셨죠 이거 원 플러스 원 이렇게 가고 나중에는 2000년대에는 이제 우리 모두 애니콜 같은 거 쓰다가 이렇게 넘어왔죠. 지금은 폴더블 폰 그런데 형님들은 이거였는데 요즘 10대들은 이거죠. 2020년대 현재 10대가 쓰는 게 이겁니다. 형님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이거라면 걔네들은 이 폴더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요게 이제 현재 10대들의 모습인데요. 제 10대 때를 생각해보면 유명한 사진 있죠? 15살 기준 기억나네. 서울 부산 14시간 와씨 진짜 명절이 싫었어요 개인적으로. 와 이게 말이 되나. 저는 청주를 많이 갔는데 아 해도 해도 너무 한다. 이게 뭐야 이게 톨게이트 앞에 대부분 톨게이트 앞에 들어갈 때 안 가. 한 시간 서 있죠 여기. 30분 서 있고 1시간 서 있고 안 가. 나와서 볼일 보러 가고 뭐 톨게이트 앞이죠 대부분 이런 곳이. 갑자기 이런 기억이 나는데 과거에 이랬죠. 왜냐면 도로가 하나밖에 없어서 고속도로도 막 하나밖에 없고 철도 없고 그러니까 다 몰려가고 다 가려니까 저런 게 되는데 요즘 애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. 요즘 애들은 또 형님들 뭐 돌잡이 이런 거 했죠. 요즘 애들은 돌잡이 이런 거 잡는답니다. 스마트폰 잡고 그리고 제가 이건 어디 사이트에서 옛날에 봤던 거 웃겨서 갖고 왔는데 요즘 애들은 돌잡이 이런 거 잡는다고 하죠. 전사인데? 야 이거 아버님이 누구신지 몰라도 제대로 잡게 했습니다. 제대로 아드님 그 게임 페인 되지 않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. 따님인가? 하여튼 애기 게임 페인 되지 않게 조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이거 봤을 때 여기 댓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. 제가 베스트 댓글을 봤어요. 근데 이건 웃긴 사람만 웃긴데 그 와우를 했던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드립이 있었습니다. 이게 그 서리안이라는 검이 있죠. 서리안이라는 그 게임상의 검이 있는데 그게 아서스라는 친구의 검이에요. 근데 그 아서스가 스토리상 자기 아버지를 아닙니다. 헛소리였고요. 그래도 기억이 나네요. 갑자기. 저 검이 서리안이냐 아니냐로 열심히 싸우고 있더라고요. 하여튼 그게 있었는데 자 농담이었고 하여튼 요즘 애들은 보면 정말로 한 4살만 돼도 이걸 하죠. 한 초등학생 되면은 이미 이걸 손에서 안 놔. 이걸로 하루 종일 하는 그리고 정말 컴퓨터 하고 있으면은 애기들은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누릅니다. 보였어요? 노트북 하고 있으면 노트북 모니터를 손으로 눌러. 야 왜 안 넘어가냐고. 그거는 아니야. 이거 눌려요 진짜로. 애기 키워본 분들은 압니다. 노트북을 이렇게 손으로 이걸 치는 게 아니라 이거 눌러요. 그냥 그리고 야 뭐 좀 해봐 그러면은 애기들한테 하면은 요 스피커 있잖아요. 스피커에 대고 말로 합니다. 아니 거기는 소리가 나오는 데야. 듣는 데가 아니야. 근데 말로 합니다. 왜냐면 집에 그 뭐 알렉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있는 집이 많아요 생각보다. 뭐 빅스비 뭐 이런 거 요즘엔 크게 뭐 몇 도야 나갈 때 애들 이렇게 물어봐요. 오늘 몇 도야 뭐 하이 뭐 어쩌구 누구야 오늘 몇 도야 그럼 걔가 뭐 투더 에이 있으면 어쩌구 저쩌구 온도 몇 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피커에 대고 얘기를 해.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.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용을 못하고 걔네들은 오히려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그 10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. 너희들은 무슨 앱을 많이 쓰냐. 이거 앱 광고 아닙니다. 그냥 하는 거예요. 그냥 하는 거예요. 이게 제가 자세히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광고 같아. 광고 아니라 어차피 저는 안 쓰니까. 여기 있는 분들도 이거 광고해봐야 쓸 일이 없어요. 여러분들이 뭐 쓸 거예요? 퀀다라는 앱이 있다네. 뭔지 아십니까? 역시 물음표가 나오죠. 광고 없고요. 물음표가 막 나오는데 숙제 아닙니다. 이 퀀다라고 모르잖아요. 역시 대만 거 같다. 이게 뭐냐면 와 저도 이거 몰랐는데 우리들은 이걸 많이 쓰여 갖고 왔더라고요. 우리나라 초중고교생 3명 중에 2명이 쓴다. 형님들이 물음표를 할 만하죠. 3명 중에 2명. 뭔데? 수학 문제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면 AI가 3초 안에 문제풀이를 제시해준다. 와, 전 이거 보자마자 개쩌는데? 진짜로? 그 수학 문제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면 저는 저 뒤에서 선생님이 풀어준 줄 알았어요. 저 앱을 올리면 선생님이 보고 나중에 문제 답을 달아주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3명 중에 2명이 못 쓰죠. 이것만 해도 뭐 수십만 명일 텐데 수십만 명이 문제 올리면 수십만 개 언제 답하고 있어. 그게 아니라 데이터가 쌓여 있어서 그 데이터 안에서 평균 3초 안에 문제 풀이가 나온다. 옛날에는 선생님이 풀어줬대요. 지금 선생님이 풀었다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과거에는 사람 선생님이 풀어주던 형태는 저도 안 써봐서 몰라요.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. 선생님이 풀어준 형태였는데 이제 발전을 해서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뭐 아직도 선생님이 풀어주는 문제가 있겠죠.
하지만 뭐 대다수의 문제에 있어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평균 3초 내에 답이 나온다. 이 말 듣고 야 그러면은 과외 선생님이 잠깐만 야 있어봐 이러고 화장실 좀 가 그래놓고 저걸로 찍어서 이렇게 답본 다음에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. 제가 예전에 그 제가 과외할 때는 그런 방법 많이 썼죠. 애한테 그 화장실 좀 가라고 잠깐 가봐 이렇게 간 다음에 뒤에 답보고 이거였구나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저도 옛날에 제가 20살 때는 과외를 했었죠. 잘 사는지 모르겠다. 하여튼 뭐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. 근데 지금은 AI가 평균 3초 만에 답을 준다고 그럽니다. 와 이게 대단한 게 문제를 치는 게 아니라 찍어야 되잖아요. 그럼 사진을 독해해서 이제 문자를 인식하는 거죠. 비주얼로 마치 우리 자율주행처럼 그 문제를 인식해서 어떤 문제인지를 알고 디지털로 바꾼 다음에 답을 줘야 되니까 아 대단합니다. 이걸 보면서 아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. 저 같은 사람 이걸 평생 쓸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쓸 일이 없겠죠? 피타고라스 정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근의 공식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AI한테 수학 문제 그 풀 일은 없지 않을까. 확실히 그 비주얼로 찍는 그 인식 옛날에 그 나왔었잖아요. 슈커월드 사진으로 보여줬을 때 고양인지 개인지 도그 캐 챌린지 있었죠. 얼굴 비교해서 고양인지 개인지를 구별하는 챌린지가 인간보다 뭐 AI가 정확해진 게 뭐 2015년인가 6년인가 얼마 안 됐잖아요.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불과 몇 년 전이죠. 2015년이면 몇 년 전에 아니 인간보다 개 고양이 구별 잘해서 뭐해 이런 생각을 이걸 뭐 했어? 라고 했었는데 진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뭐 문제까지 수학 문제까지 사진을 찍어서 푸는 시대가 된 거죠. 저는 그럼 어떻게 했냐? 우리도 형님들은 뭐 이런 거였죠. 사당 오락. 오랜만에 봅니다. 사당 오락. 절대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. 사당 오락 아니고 한 7시간은 자야지. 7당 오락이지 않을까 했는데 그럼 10대들은 또 뭘 쓰냐? 아이고 광고 같네. 이런 게 있다 그럽니다. 우리 옛날에는 저 뭐지? 공무원들 공시하러 가시거나 그 고시하러 가시면은 스터디 있었어요. 스터디라는 게 있습니다. 카페에 모여서 10시쯤 모여서 11시까지 수다 떨고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배고파서 점심 먹고 하자 그래서 점심 먹고 오면 1시 좀 넘는데 거기서 다시 커피숍 들어가서 앉는데 당구나 한판 칠까 하고 당구 한판 치고 오면 3시에 스타콜 하면은 5시에 이상하게 저녁 먹어야 되고 하루가 끝나던 그렇죠. 그 스터디라는 게 옛날에 우리 때는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비대면 시대고 하니까 이거는 광고는 아니고요. 이런 걸 한대요. 디지털로 보인다. 여기서 서로 시간을 재서한다. 몇 시간을 공부하는지. 와 손을 보여주면 산다는 거죠. 졸고 있으면 졸으면 머리가 보이겠는데. 그래서 뭐 6시간, 7시간 뭐 경쟁적으로 하는 이런 거를 또 디지털로 한다. 90대들이 많이 하는 거, 형들이 안 하는 거, 틱톡. 말로 많이 들었는데 우리 김재우 형님도 이거 찍어서 화제가 됐었던 뭐 이런 사진 어플. 사진 어플도 사진을 찍을 일이 없고 안 쓰죠. 또 형님들은 어디서 모이냐면 우리 형님들이 모이는 곳은 여기죠. 왜 밴드를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선배 형들이 야 우리 뭐 만들어서 들어와 그러면 다 밴드야. 형들 왜 밴드 형 인스타 안 해요? 그러면 아이 뭐 뭔 소리야 밴드야. 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낚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등산 오늘도 나는 나를 이겼다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찍고 뭐 이제 명언 하나 적혀 있고 아래 뭐 줄줄줄줄 명언 하나 적혀 있고 뭐 막걸리 맛이 좋아요 뭐 이런 거 하는 게 주로 밴드인데 밴드는 익숙한데 10대들은 저런 걸 어디서 하냐? 그거를 오프라인으로 안 하고 10대들은 이런 데서 제페토 유명하죠? 유명한 걸로 유명하죠 우리들한테는 왜냐? 형들은 안 해봤을 테니까 그렇죠. 저도 갔습니다. 유명한 걸로 유명한데 해보진 않았죠. 유명하다는 건 알아요. 유명하다고 하니까. 10대들은 이제 진짜 사용을 하는 거죠. 사용을 한다 그러고 뭐 이런 거 브이라이브 이런 거 가서 스타들 만나고 할 때 여기서 만났는데 이것도 유명하다는 건 알죠. 해보진 않았지만 뭐 그렇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한테는 밴드보다는 우리는 20, 30대가 많으니까 20, 30대는 주로 여기죠. 제가 아프리카를 과소평가했던 과거를 반성합니다. 지금까지 잘 되고 있을 줄 몰랐던 아프리카 TV 대부분 또 여기서 만나는데 연령별로 이게 또 이렇게 갈리는 게 아닌가. 스마트폰이 이렇게 잘 되면서 TV가 망했잖아요.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TV보다 더 망한 게 있습니다. 스마트폰의 시대가 와서 가장 크게 망한 거. 저는 TV라고 처음에 생각했거든요. 근데 아니었어요. 신문은 원래 망했고 신문은 죄송한 얘기인데 스마트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. 그 전에 망했어. 그 전에 이미 이렇게 갔고 TV가 간 게 아니죠. 뭐가 망했냐? 라디오? 아니요. 라디오는 이미 TV의 피해를 받고 신문도 TV의 피해를 받고 저는 TV가 스마트폰의 피해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망한 건 컴퓨터입니다. 보면 이게 10년 전이죠. 2011년대.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매체. 이거 정부 자료인데 출처 안 갖고 왔는데 TV가 반토막 났어요. 컴퓨터는 작살났습니다. 이제 일할 때밖에 안 써요. 게임하거나. 일상생활에서 무조건 컴퓨터 앞에 앉아야 되는 게 형님들은 아직도 컴퓨터 앞에 앉으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만 그건 형님들이고 전체로 봤을 때 스마트폰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. 왜냐면 컴퓨터에서 할 거를 스마트폰에.
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.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. 그 정부가 조사해온 자료인데 이렇게 박살이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매체에서 컴퓨터가 빠지게 됐죠. 아, 우리가 맨날 회사 가면 컴퓨터 앞에서 이러니까 다들 컴퓨터 앞에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필수적인 매체를 스마트폰이 이제 대체를 하게 됐다.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2010년대 저때 가장 그 당시에 최첨단 미래산업, 앞으로 미래산업의 대명사가 뭐였냐면 컴퓨터 산업이었어요. 지금 10년 뒤에 컴퓨터 산업 망했죠. 망했어요. 아니 이게 야 이게 누가 그랬어? 최고 미래산업의 대명사 앞으로 컴퓨터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소리 했다가 10년 만에 망했어요. 지금 컴퓨터 제조사들 이름도 없죠. 요즘 컴퓨터 제조를 하긴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뭘로 다른 것도 같이 하지 컴퓨터에 오림막내사가 없죠. 엔비디아도 컴퓨터 물론 저 비디오 카드로 유명하지만 그걸로 요즘에 이렇게 뜨는 게 아니잖아요. 다른 쪽으로 AI로 간다든지 뭐 반도체 뭐 그래픽으로 가니까 그렇지 소프트웨어도 컴퓨터에만 쓰이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스마트폰하고 이제 삼보 컴퓨터 오랜만에 듣네요. 삼보 주연테크 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. 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죄송합니다.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 뭐 그런 거고요. 컴퓨터 산업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움을 반대로 이게 최고 미래 산업이 아니라 가장 어떻게 보면 낙후 산업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죠. 불과 10년 전에는 그게 벼락 앞에 있었다는 거를 꽤 몰랐고 이 출처를 좀 보다 보니까 이거 여기서 나온 거죠. 방송통신위원회 2020 방송배치 이용액트 조사인데 유튜브가 아직도 성장률이 대단하더라고요. 불과 2년 전에, 3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? 2018년에. 이제 3년 전에는 40%대였는데 62%까지 올라왔으니까 유튜브와 넷플릭스 성장률은 아직도 대단하다.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은 10대 얘기만 해서 그래서 60대도 좀 갖고 왔는데 60대는 모바일로 뉴스를 보는 사용시간이 가장 긴 게 60대다. 이상하다. 60대 선생님들이 애들보다 잘 안 쓸 텐데 봤는데 연령별 한 달 유튜브 평균 사용시간이 우리 전 연령 평균 하루 1시간이랍니다. 10대에서 60대, 70대까지. 10대가 훨씬 많이 쓰죠? 50대 이상보다. 좀 더 올라가긴 하는데 뒤는 60대는. 자 그런데 왜 60대 이상이 가장 시간을 많이 쓸까? 당연히 10대가 가장 많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. 이렇게 많이 쓰는데 당연히 곱하기 N이 다르죠. 곱하기 N이 다릅니다. 곱하기 N이 많이 줄었어요. 그 여러분들의 그 모수가 그 많이 줄었습니다. 그래서 전체 사용 시간으로 따지면 이 선생님들이 안 돼요. 곱하기 N이 안 된다니까. 그 머릿수에서 조금 많이 밀려요. 이 뒤가 뭐 굉장히 좀 인구수가 그렇게 돼서 사실은 가장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50대 이상이 더 많이 씁니다. 그래서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유튜브 채널들이 정치 그리고 뭐 골프 시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정말 잘 나가죠. 왜냐하면은 가장 많죠. 모수가 가장 많은 채널이에요. 그다음에 뭐 또 우리 소위 좀 표현이 안 좋지만 뭐 국뽕이라 그러죠.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놀란 이유 뭐 일본 경악 뭐 이런 거 많잖아요. 미국 트럼프가 놀랬다 뭐 이런 거 바이든 형이 눈물을 흘렸던 사유 뭐 이런 거 높게 나오는 게 일하셔야 됩니다. 모수가 많아요. 곱하기 N이 많기 때문에. 제 쪽은 좀 이상하게 좀 그래서 좀 타겟을 잘못 잡았다. 30대 40대 제일 낮은 곳에 타겟을 잡았다가 고생을 하고 있죠. 그러면 뉴스 시사는 그럼 50대는 다 유튜브에서 보고 뭐 그러면 2030은 뉴스 시사를 어디서 보냐? 2030은 저 슈카월드에서 봅니다. 자, 헛소리였고요. 자, 이제 보면은 연령별도 유튜브 예능 오락 시청 비중이 있는데 예능 오락을 2030들은 유튜브에서 봅니다. 약간 뉴스였고 60대들은 유튜브에서 안 봐요. 형님들은 예능 오락은 아직도 TV에서 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기만 하면 줄기차게 나옵니다. 줄기차게. 대신에 젊은 세대일수록 넷플릭스를 보고 60대 이상 형님들 중에 넷플릭스를 보는 분은 10%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60대 뭐 국뽕 영상 뭐 이런 걸 만드는데 충격 오징어 게임 그런 거 만들면 조회수 잘 안 나와요. 그쵸? 왜냐? 안 보셨기 때문에. 생각해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 만들 때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대박이다. 충격 전 세계 1위를 휩쓴 오징어 게임은 조회수가 안 나와. 안 나오죠. 팽이 안 나오죠. 안 보셨는데 그 자기가 어느 시청자층을 대상으로 충격을 쓰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거 해봐야 그 안 나오니까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. 아이디어를 잘 안 보시더라.